바꿔 가야 되니까, 그죠? 네. 여긴가? 아니, 안녕하세요. 저는 13살 정한이 아빠, 그리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리 아빠, 배우 강경준입니다. 저도 이제 아이를 낳을 거고 하니까 이제 미리 육아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. 야, 씨, 이런 걸 처음 해봐갖고 잘 모르겠네. 덥지 않을까, 오? 죽을 뻔했어요. 죽을 뻔했어요. 그러니까 신나게 보이잖아. 그래. 어. 우리 뭐 저런 거 못 입어서 그런 줄 알아. 저 더워. 왜 그랬나 싶더라고요. 끝나고 너무, 나니까. 너무 네. 신경 쓸 필요가 네. 그렇게 없어요. 대충 네. 네. 가볍게. 안녕하세요. 저는 딸 셋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정서연이라고 합니다. 꽃게치 만들어, 꽃게치. 꽃게치구요. 애기 셋. 아우, 힘들겠다. 네. 엄마, 이거 좀 받아줘. 그냥 마음이 딱 하고 불쌍하지. 나는 그런 얘기 안 하지. 그렇죠. 해봐요, 가슴 아프니까. 근데 그런 얘기를 내가 가끔 한번 해주기를 바라는데 안 해, 난 안 해. 와, 예뻐. 저도 궁금해. 글쎄. 그러니까 아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총이 출산하고 조금 나이가 어렸어요. 그래서 어려가지고 자기 삶을 찾아서 떠난 것 같아요. 그 이후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당시에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힘든 정도가 아닌데. 솔직히 그때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생각 안 해요. 그 생각. 야, 진짜 너무 힘들으셨겠다.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한 1년 반? 2년? 야, 내 딸 나가면 아이 보는 게 좋아.